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어디 잘 오셨나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왔어요. 아, 그래?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가만 있어 봐봐. 네. 그냥 이렇게 오늘 여기 집으로. 네. 어, 누가 오시기로 했는데. 누가 와요? 어, 가만 있어 봐봐. 그러면. 네. 아,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야 되겠다.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 지금 경주로 해서 양산으로 갈 거예요. 그래? 네. 그러면 양산, 잠깐만. 양산으로 어. 그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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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팔다리가 부러진 채로 중증 외상을 입고 누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있었어요. 어른의 100% 과실로 아이가 죽었고 그게 살인이 아니면 뭘까? 저한테는 피해자만 와요.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고 어떤 상황으로 죽어가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사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응급실이더라고요. 웬일이래. 아유, 그러니까. 아유, 아유 세상에. 어머나, 웬일이야. 어머나, 어머나. 나 말로만 들었지만. 얘기만 하기 천만다행이야. 아유, 목욕탕에 그냥 미끄러가지고서 그냥 순식간에 턱이 바닥에 딱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화장실에서 언니. 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지금. 고개 드는 순간 그냥 피가 확 나고. 피보니까 너무 무서워. 나이가 들면서 응급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봄철이나 이렇게 간절기 이럴 때에 쓰러지는 노인네들도 많고 노인네가 되니까 이런저런 게 걱정이 되고 알고도 싶고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앉으세요. 네. 배고프시죠? 배고프신 것 같아. 우선 식사부터 좀. 배고프시죠? 일단 성함만 무슨 일 하시는지만 좀 소개해 주시고 식사를 일단 하고 인사를 길게 나누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오.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남궁 씨들은 다 미남인가 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한 판 맛있게 구워드릴 테니까. 소영 언니, 네. 언니가 일단 미나리를 네. 저기 좀 먼저 드리시죠. 일단 에피타이저로. 에피타이저? 우리 아까 그렇게 해서 입맛을 돋구잖아요. 저 좀 잘 수 있었습니다. 여지껏 아. 먹던 미나리가 아니에요. 맛있어요? 좋아요? 네. 향긋해요. 아, 그래요? 너무 봄미나리가 향긋하고 맛있네요. 아, 아이고! 아이고! 배우님이 주시니까 아, 훨씬 더 맛있어요. 아유, 교육 잘 받았네! 아우! 실제로 뵈니까 너무 다 격조 높게 우아하고, 격조 높게 우아하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저 정말 TV로만 보다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요? 네. 제일 앞에 말씀이 중요해. 어. 격조 높으시고. 응급학과 이러면은 아우 정말 무시무시한 것 같아. 위험하고. 네. 응급의학과. 아, 응급의학과. 네, 응급의학이란 사람들이 응급으로 아플 수 있는 모든 걸 학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학문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결혼. 네, 결혼을 제가 아직 못했어. 예. 바빠서 못했습니다. 아직 갔다 오진 않았어. 아직 안 갔어. 네. 요거 김치에다가 네. 요거 이거 뭐 익어야지.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시오. 아 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얘기하세요. 금방 구워드릴게. 난 그날에는 즐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전혀 다르네. 원래 미나리 본부장이 여기인가요? 네, 여기가 본부장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가 이거 노동해갖고 가져온 거예요. 아, 직접요? 우리가 아, 그래서 맛있었구나. 대박 났어요. 미나리는 어디에 좋은가요?
이게 제가 우주과과라 그걸 잘 몰라요. 그거하고 다르지. 한의학과가 아니니까, 한의학과가. 네. 자. 우와, 네. 감사합니다. 미나리에다 싸가지고 조심해요. 드세요. 뜨거우니까. 네. 꼬도 될 것 같아. 일단 이거 미나리 맛있네. 와우, 이 봉구장에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렇게 아삭아삭한 네, 몰랐어. 그렇죠. 미나리가. 힘들어요. 아삭아삭하지 언니. 이거 잘 먹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너무 귀여우셔. 너무 귀여워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막내 아들 같아. 곱게 모범생.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자라가지고 의사된 그런 사람 같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맞는 것 같네요. 네, 성구스럽네요. 엄마가 진짜로 너무 좋으시겠다. 저희 어머니가 세뇌시켰어. 말 요렇게 해. 뭐 그렇게 시켰어요? 어머니가 이 프로그램 팬이구나. 네, 맞아요. 그죠? 나간다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네. 많이 드세요? 자. 어머님이 보실 거 아니야.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이 저기 가서 아주 호강하고 오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자,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하나 날립시다. 네. 보고 계실 텐데. 밥 먹다가. 어머니, 저 출세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가 나온다고 할 때 거기서 널 왜 부르니? 네. 못 믿으셨어요. 네.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네. 왜 부르니? 했는데 네. 실제 부른 거 맞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같이 삼겹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멋쟁이! 멋쟁이! 맛있어, 맛있어. 응급실에 있으면서 너무 슬프고 뭐 무겁고 그런 게 많을 것 같아. 천천히 드세요.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일단 말 없이 15분 동안 먹어. 말해주세요. 맛있죠? 소감 좀 얘기해봐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너무 맛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니, 환자가 와가지고 아파요 이러면 어떻게 알아? 어디가 어떻게 콕콕 쑤시고 어디가. 애리고, 쓰라리고, 훑어물고. 제가 한번. 네네. 위경련이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진찰을 하시면서 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 아파요? 네, 아파요. 여기 아파요? 네, 아파요. 여기는 아파요? 네,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누르는 데마다 아프다 그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컨디션이 나쁘셨나 봐요. 선생님이 15분 동안 말하지 말고 네. 주세요. 그래요. 각자 응급실에 갔었던 경험들 얘기해. 남궁 선생님 지금 드시게. 뭐든지 쉬운 일이 없어. 그럼요. 근데 맨 처음에 그 의대를 택해가지고서는 인체 뭐 해부학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때 안 무서웠나? 얘기하지 마, 나중에. 물어보시지 말고 나. 아니, 왜냐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잊어버릴까봐? 근데 앰뷸런스에서 이렇게 이미 내릴 때 일단 환자를 딱 보면 그런 감이 오나요? 이 사람 살려.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어. 먹기는 해야 되겠고, 물어는 보고. 잘 드시니까 좋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너무 막 그냥 처참하고 힘들고 막 이런 거면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잖아. 근데 의사는 그거를 더 또렷이 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게 모두가 다 그 현장을 피해도 그거를 맞서 싸워야 되는 한 명이 있다면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예요. 진짜 희생정신이 있어야지 의사할 것 같아. 근데 왜 응급의학을 했어요? 성형외과를 했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저도 일하다 보면은 다음 생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이건 생은 어쩔 수 없고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응급실 선생님들이 뭔가 전지전능해 보이는 게 있었어요. 환자가 오면 다 알아요. 뭔가 이게 낚싯바늘 꼈다. 그러면은 낚싯바늘 오케이 이렇게 낚싯바늘 딱 빼고 가시 끼면 가시 빼주고 뭐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가장 지금 불편하고 아플 때 도움을 적절하게 딱 줘요. 그게 너무 멋있던 거예요. 게다가 저는 옛날부터 좀 죽음 이런 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응급실이 정말 죽음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아유, 내가 그게 너무 속되게 성형외과나 하지 그랬냐고. 그렇게 해서 미안해. 저도 응급실이라는 직장을 택한 일반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명감이 생겨요. 가령 어떤 분이 배드민턴 치다가 쓰러지셨어요. 심정지가 났는데 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심정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맥박을 보고 있다가 심정지가 발생하는 순간 뛰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분이 한 10번 정도 심정지가 발생하는데 한 번도 이걸 걸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걸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걷는 대가로 이 사람이 한 2초에서 3초 정도 더 죽어 있어야 돼요.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전력을 다해서 뛰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명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굶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감동이다. 울컥. 타인의 목숨이 너무 제 행동에 달려 있으니까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라 많이 드세요. 뉴스에 간혹 보면 응급실에서 환자분이 화를 못 참고 의사 선생님한테 막 폭행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장면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는 해요. 네, 거의 술 때문인데 네. 가장 폭행을 많이 당하는 과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요? 네. 안 맞아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아주 많이 맞았어요. 아니, 왜 때려요, 의사 선생님을? 저 사람을 왜 먼저 보냐? 혹은 또 이제 엮여요. 내 아들 왜 안 봐주냐? 내 딸, 우리 엄마, 뭐 이렇게 등등 이제 술 취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 그 청원 경찰분이 지키세요. 아, 이제는? 네.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좀 한 말씀 하세요. 네, 제가 15년간 많이 맞았고 저희 후배들도 많이 맞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실제로 그만두거나 이직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우, 심각해. 정말 응급실의 의료진들은 정말 맞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네, 다른 응급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어머 아유, 그럴 정도로 그래요. 아유, 말씀도 잘하십니다. 그럼 해주지를 마,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래요? 또 안 해주고, 저희도 안 해주고 싶은데.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선수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실제로 너무 잘 먹었다. 그래? 네. 근데 정말 맛있다. 이 빈말이 아니라. 뭔가 뱀도 또 위험하고. 봄철에. 네, 진짜 위험하죠. 봄철에 특히 뱀 나오잖아요. 근데 뱀이 무는 게 여자는 다리를 물고 남자는 손 물린다. 그러니까 뱀이 나타나면 남자는 궁금하니까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다 보고 여자는 그 자리에서 굳으니까 다리를 물린다. 다리가 물린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발이 많이 물리세요, 여성분들은.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여성분들이 발에 물렸어요. 그럼 옆에 계신 남편분이 딱 그 무는 걸 봤잖아요. 보는 순간 뱀을 잡아오세요. 뱀을 잡아오세요. 뱀을 잡아서 소주 담그는 그 하얀 투명통에 자기 그 아내를 문 뱀을 들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그 독을 알아야, 해독제를 놓쳐요. 아,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종류를. 응급실에 정말 그 뱀을 들고 와서 그 뱀이 이렇게 막 그 씩씩대는데 제 눈앞에 딱 노는 거예요. 제 아내를 잘 부탁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뱀 이제 관상 보고 저희도 인터넷 찾아서 탈모산지 아닌지만 저희 보면 되거든요. 해독제가 있어요. 응급실에 계시니까 재밌네. 별의별 환자가 다 올 거야. 그러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희생 또 사랑 없이는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사실 사회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각자의 영역들이 있는데
사람을 정말 완전히 도울 수 있는 직업이 그리 많지가 맞아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출근할 때마다 항상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또 가면 누군가를 돕겠구나. 근데 이게 삶이 좀 지치지 않고 의미를 줄 수 있게 해요. 얼마 전에 할머니 분이 오셨어요. 밤에, 새벽에. 혈압 조절이 안 된다고 오신 거예요. 혈압이 내가 지금 막 많이 높아진 것 같아 이렇게 오셨는데 실제로 혈압이 되게 높으신 거예요. 막 200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급한 구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을 취하게 해드렸고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머리도 다 괜찮고 그리고 약도 다 잘 드셨대요. 근데 계속 혈압이 200 정도 돼요. 제가 그냥 새벽에 좀 그날따라 환자가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 얘기. 지금 아들이 뭐 미국에 가 있고 뭐 둘째 아들은 뭐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근데 뭐 제가 그래서 그냥 시간이 좀 있어서 들어드렸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외로우신 거예요. 무는 가족이 없어요 지금. 근데 가족들은 다 잘 돼서 자부심은 있는데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녀분들이 없어서 외로우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한 20분 정도 나눴더니 혈압이 낮아진 거예요. 어머나. 정상이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 얘기를 들어드렸더니 아 이게 그냥 약을 쓰면 혈압을 기계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말을 들어주고 대화를 해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구나.